그랬다. 다 아는 거막 선생님이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으니까 막 졸리고 막.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쉬웠다라는 거 증명 좀 해주세요. 만나봅시다. 셔플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화창하다. It is sunny. It is sunny. 자,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하고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뭔 설명했냐? 여기서 설명한 건 자, 이 과의 제목이 조금 뭐 중학교 때 쓰는 용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과 전체의 제목은 두 가지를 익히자는 건데 첫 번째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얘들과 어울리는 비동사가 이 과의 제목이야. 자, 좀뭐 해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 그냥 뭐 바꿔서 설명하면 안만 길어봤자와 걔들과 어울리는 비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 뭐 I 근데 I가 이거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라 그랬는데 근데 나를 이라는 목적격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미그 다음에 나의를 보고는 소유격이라 그랬고 나의는 뭐다? M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유격이란 말에 뭘더 붙인 거 하나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소유격? 그렇지.는 mine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럼 얘랑 맞춰서 you are yours. he, him, his. she, hers. we 했어. 선생님이 we 했어. 그러면 여기는? 어스 아워즈 데이 했어 데이 뎀 데어스 선생님이 얘랑 순서를 일부러 바꿔놨어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I am이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s 여기다가 비동사 뭘 하나 놓고 kind 해서 my brothers는 친절하다는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my brothers am is are 중에 뭐가 와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My brother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My brother가 아니었어. 됐습니까? 만약에 my brother 이렇게 바꾸면 그때는 are가 아니고 is죠. 됐습니까? You and I. 다음에 am, is, are 중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friends. 무슨 말 하고 싶냐? 너와 나는 친구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 am, is, are 중에 뭘까? 그렇죠. 여기 I 보고 애들이 I 선생님 I면 M이죠. 땡 탈락.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너와 나 다시 말해 우리죠. 우린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이거 보고 I 뒤에 여기다가 R 써야 되는데 이거 You and I am friends 해놓으면 틀린지 모르고 있고 맞다 맞다 이러고 있는 멍텅구리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이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인칭 대명사라는 거 뭔가 대신해서 온걸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인칭 대명사는 뭘 보고 얘기하냐?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줄여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책을 한권 샀다. 그 책은 재미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인데 바로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 과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건 재밌다. 근데 내가 책을 한 권 산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여기 말을 바꿀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샀어 bought는 buy의 과거입니다 what two books when I bought two books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팔았다 팔다 셀인데 과거니까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뭐 two 근데 아 이거 자꾸 나오니까 귀찮아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말로 살펴보면 얘는 우리말로 뭐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는 얘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이러면 틀린다는 말이야 그렇지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얘가 목적격이기 때문에 데이를 쓰면 데이는 그것들이 팔았다 만들 때 쓰는 거야 걔들이 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것들을 팔았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데이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풀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the two books를 뭐로 바꾸는 걸 보고 them으로 바꾸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권의 책을 샀으면 여기에 있는 I bought a book 하면 여기도 우리말로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번에는 얘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it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봤던 여기에 있는 it하고 자 화창하다가 뭐였더라? 자 얘하고 뭐 물론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 빼고는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얘랑 생긴 건 똑같지만 얘를 보고 인칭대명사라고 안 한대요 자 인칭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등장했던 말을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인칭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는 자 위에 거는 선생님이 쭉 두 문장으로 얘기했죠 그쵸? 근데 얘는 그냥 화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그것이라고 안 한다 했어 이럴 때 얘를 보고는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얘는 인칭대명사인데 얘는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한테 미리 예방접종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얘는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얘는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그것은 화창하다 날씨 얘기하는데 그것은 화창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화창하다 비 내린다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얘기할 때도 그것은 9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9시다 10시다 자 시간을 묻는 말은 또 뭐 날씨 묻는 말은 뭐 이런 거였어 날씨 묻는 말은 How is the weather 라고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the weather를 암만 길어봤자 한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냥 아무 뜻 없이 갖다 놓은 거야 왜? 영어 문장은 항상 주어 선생님이 그동안 누가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 동사라고 할게 항상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얘가 없으면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아무 뜻 없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게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때문에 나왔던 게 첫 문장부터 설명할 게 좀 있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 it은 여기서 얘기한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해석도 그것이란 말이 안 보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it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얘는.
오케이. 그 다음은? It is Monday.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월요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냥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그래서 비인칭 주어지 인칭 대명사가 아니다. 앞만 길어봤자 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난 잘생긴 남자입니다 라는 표현 두 가지는 일단 길게 하면 그렇죠. I am a handsome boy 하면 되겠죠. I am 줄이면 I'm이 된다. 그러니까 I라는 주격 1인칭 얘는 비동사 am이 쓴다. 아까 이 과의 제목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래 그들은 그렇다. 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해볼까? 그래 걔들 그래 yes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 yes they are. 그 다음에 또 아니라면 no they ar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re they your friends 이렇게 물었어. 걔들 네 친구야? 물었는데 맞으면 yes they are my friends 아니면 no they aren't my friends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착한 딸인가요? Am I a good daughter? 그렇죠. 그리고 이 어를 쓴 이유도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데 아이면 당연히 몇 명이야? 1명. 그러니까 딸도 몇 명이야? 1명. 그래서 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관사라고 해서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관사라는 파트 따로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뭐 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I am을 am I 하면 묻는 느낌이 전달된다 이런 것들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착한 딸이 맞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I am. 오케이. Yes you are 이러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못된 딸이라면 No you aren't a good daughter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이렇게 물어봤는데 캐나다 출신이 맞으면 Yes, I am from Canada. 됐습니까? 캐나다 출신이 아니라면 No, I'm not. No, I'm not. 이러겠죠. 됐습니까? 혜민이가 오늘 해야 될 거는 통문장 쓰기 시험은 어제 선생님 잘 봤어.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90일 단어도 같이 진도 밀려서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 이 도시엔 강이 있대요.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그렇죠. There is a river in this city. 자 중일 1과에 가면 이거를 배우 이 내용을 배웁니다. 이미 나랑도 얘기했는데 오 there가 선생님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쓰죠 뜻을 때 there가 무슨 뜻도 있지만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대어가 거기에 란 뜻으로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보여줬냐면 I go there 이런 거에서는 이게 거기에 라고 그랬어. 누가 다? 내가 간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이때 대어는 거기에가 맞아. 근데 지금처럼 대어랑 뭐가 같이 사용된 경우 대어랑 무슨 동사? 비동사와 같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을 시작한다? 그렇죠. 뭐뭐가 있다 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무지하게 따지고 뭐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뭔가가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강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 나중에 다음번에 다음 문장에 또 등장시키고 싶으면 이거 암만 길어봤지 당연히 뭐야.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두 개 이상이 있어 이 도시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자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야
아이고 이거 지우진 않지. 그냥 우리말을 고칠 때는 강들이 있다 뭐 또 강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어. 그냥 강이 있다 얘기하지. 굳이 뭐 이런 말 안 붙여주긴 하는데 굳이 넣자면 이 부분만 고치면 되죠. 이 부분 가만 놔두잖아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뭐를 고치면서 얘도 없어져야 돼. 이게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얘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밝혀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안 만들어봤자 뭐니까? 되이니까 모두 같이 바뀌어야 되냐? 얘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1, 중간, 너희들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 시험 안 치는 학기 없어졌어. 옛날에 너희 선배들은 한 학년 시험 안 치든지 한 학기 시험 안 치든지 뭐 자율탐구 학기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there is가 맞냐 there are가 맞냐 이거 무시하게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배웠어. 뭐도 배웠냐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어. 이거는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주면 됐더라? Is there... 그쵸. Is there a river in this city? 하고 물음표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도. 오, 해리 열심히 공부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가 있다라는 표현도 인칭, 이건 인칭 대명사는 아니고 그냥 비동사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비동사가 이다, 있다 두 가지 뜻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굳이 아무 뜻 없는 대어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해리가 영어를 지금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막 유창하게 막 외국인들 만나갖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열심히 계속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해리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어떤 외국 사람이 막 길을 가면서 뭐 우리나라에 놀러 왔나 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 없긴 하지만 하여튼 누가 외국 사람 영어로 뭐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걔가 막 걸어다니면서 There is,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뭐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가 있네? 저기 봐라 저거 있네? 이거 있네?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이런 효과는 있겠지. 그렇죠? 어떤 사람 외국인이 영어를 하는데 there 어쩌고 저쩌고 there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Ben 하니까 이게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이야. 미국 뭐 영어를 쓰는 사람, 영어권 사람들 남자 이름이야. 그래서 벤은 예술가입니다까지 일단 표현하면 Ben is an artist. 그쵸? 그 다음 부분? His paintings are 그렇죠. wonderfu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여기에 왜 얘가 있나와 여기에 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건 너무 티나고 왜 얘가 아닌 게 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벤이 예술가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벤이 훌륭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만약에 벤이 훌륭합니다 하고 싶으면 벤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wonderful 이랬으면 그는 훌륭하다가 됐어. 근데 여기서 훌륭하다고 얘기한 건 벤이 훌륭 물론 벤이 훌륭하니까 그림도 훌륭하겠지.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의 그림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격을 써야 되는 건가? 주격인 he가 아니고 소유격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is painting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훌륭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다가 이것도 아니고 이걸 써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하면 열심히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한 뭐 시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쳐보시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뭐 100점을 원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선생님이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해리가 다음 과정이 06이죠
자, 06은 아, 06으로 오늘 한 건가? 아, 아니구나. 다시 달아줍니다. 자, 다음 수업할 거는, 다음은 어떻게, 이 06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뭐야? 찾아버렸네, 쌤이. 중등 예비반은 아직 선생님 손에 있지 않다. 여보세요? 예. 자, 06은 1대1인데요. 일단 미리 준비해야 될 건 여기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요 1, 그러니까 뭐 앞부분만 봐, 너무 기니까 1-3이라는 세트가 하나 있어. 됐습니까? 앞자리 숫자가 1-3인데 얘를 가지고 늘 하는 학습을 실시하고요. 하고 나면 선생님이 시험지를 준비해 놨는 거 시험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학원에서 이제 시험 두 가지를 치고 와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